오늘도 바쁘니 빠르게 알아볼게요. 최근 팁 문화에 대한 얘기가 많죠? 팁은 내가 돈을 내고 구매한 제품 가격 외에 서비스를 제공한 직원에게 고생했다는 의미로 챙겨주는, 한국말로 바꾸면 봉사료 같은 건데, 법적으로 무조건 줘야 한다고 정해진 건 아니지만 대개는 주는 쪽이 관례처럼 굳어진 예의라는 범주에 속하는 문화입니다. 팁 문화가 생긴 이유는 서비스업 종사자들의 경우 최저임금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그 부족한 임금을 팁으로 충당하는데, 일반적으로 점심에는 15% 이상, 저녁에는 20% 이상이 매너라고 합니다. 현금이 없으면 카드 결제도 가능하죠. 그래서 보면 계산서에 음식 가격과 별도로 이렇게 팁 가격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점이 뭐냐? 맛있게 먹고 감사 인사를 하는 손님들, 테이블에 팁을 넣으며 하는 말, 3달러는 줘야 했나? 음식값으로 16달러를 쓰면서 팁은 3달러, 7달러짜리 짜장면 먹고 팁은 40%에 달하는 3달러 쾌척, 본인은 만족, 그런가 하면 잔돈만 넣는 사람도 있고, 누구는 팁을 깜빡했다며 사과까지 하죠. 팁을 안 줄 수도 있나요? 안 줄 수도 있지만 개념 없고 무례한 행동, 임금과 직관된 문제, 하와이에서는 종업원을 대하는 기본 예의인 셈. 기본적으로 1유로 이상 주는 게 예의, 잘못 주면 주고도용 먹는 알쏭달쏭 팁 문화. 그니까 자기들 문화면서도 자기들도 헷갈려하는 수준인데, 점심엔 15%, 저녁엔 20% 정도 주는 게 관례라고는 되어 있지만 말 그대로 어디까지나 관례일 뿐이지, 결국 손님 기분에 따라 왔다리 갔다리 하는 금액인 거죠. 우버이츠라고 배달 어플로 주문을 하는데 메뉴 하나랑 음료수 하나를 시켜서 20달러쯤 나오고, 그런데 거기에 세금이랑 팁이 추가, 그것만으로 만 원이 더 붙고 결국 한 끼에 35,000원을 결제해야 하는 상황. 원해서 내는 게 아니라 결국 강제구만. 숙소에서 잠자고 나갔다 오면 청소해주는 거, 한국에서는 공짜잖아요? 서비스잖아요. 근데 여기는 팁을 2달러 정도 올려놓고 나가야 되고, 가방을 들어줘도 팁을 줘야 되고, 밥을 먹으러 가도 무조건 팁을 줘야 되고, 헬스장에서 보조해주면 팁 주나? 헬스장에서 보조 알바라도 좀 할까? 원판 셔틀이라도? 최근에는 서빙하는 사람 외에 부엌에서 일하는 스태프들한테까지 팁을 줘야 한다며 그 핑계로 3%에서 6%씩 팁을 더 추가해서 청구하기도 하죠. 거기다 테이크아웃에까지 팁을 매기고 있고, 어떤 식당은 최소 팁 비율이 정해져 있기까지 하죠. 결제 단말기에 고객이 직접 팁입력, 6명 이상이면 22%의 팁을 무조건 내야 하고, 택시 이용 시에도 팁 칩을 유도하고, 결제 단말기에도 팁 기준이 표시되어 있죠. 포장 주문에도 팁 칩을 유도, 공원 매점에서도 팁 칩을 유도. 뭐 때문에 팁을 내야 하죠? 드라이브 스루를 이용했어요. 내가 스스로 온라인으로 주문했는데 단말기 아래에 팁을 추가하는 항목이 있더군요. Thank you. I just want to say it's a nice house for a $5 tip. You're welcome. 심하면 이런 식으로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대놓고 욕을 하는 배달기사도 있는데, 저 배달기사는 저러고 잘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글도 있어요. 여행가이드 인솔자 일을 하면서 한국인 단체팀을 인솔하다 참석을 퍼지는 건, 500만원, 1000만원짜리 투어를 나오시는 분들이 1불, 5불 등 팁의 극도로 인색할 때, 한국인들은 워낙에 팁을 안 주기로 소문나 있어서, 아, 또 한국팀이야? 세계 어딜 가든 현지 가이드들 반응이 이렇다는 건 알고들 계실까? 여행사들은 전체 여행 경비 적게 보이려고 팁에 대한 내용을 숨기고, 해외 송금의 불편함 때문에 현지에 도착하면 경비를 걷는데, 여기에 팁이 포함된 것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음. 상식적으로 전원이 서비스에 만족할 수 없는데 어떻게 팁을 다 포함시킬까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데, 그니까 지들도 어차피 나중에 눈치 주면서 청구할 거면서 여행 경비 적어 보이게 하려고 팁은 빼고 가격 표시를 한다고 하고, 서비스에 만족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으니 일괄적으로 포함시킬 수 없다는데, 그런 논리면 나는 서비스에 만족 못했으니 못 내겠다 하면 입 다물 건가? 그렇게 한국 손님이 싫으면 안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니까 결국 고용주가 최저시급을 못 맞춰주니까 직원이 가져가는 급여가 적고, 그 부족한 돈을 고객이 메꾸고 있는 방식인 건데, 그러면 고용주는 돈을 조금만 줘도 되니까 신나겠지만, 직원은 팁을 강제로 요구해서라도 부족한 임금을 메꿔야 하니까 저렇게 인성질을 시전하는 거죠. 고객이 팁을 준다는 말을 안 해서 음식에 침을 뱉고 서빙을 하려다가 팁을 꺼내자 음식을 새 걸로 바꿔주겠다고 하는 일도 있을 정도라고 해요. 최근에는 서비스가 없는 곳에도 팁을 달라는 경우가 많아지는데요. 가볍게는 스타벅스. 제가 카드를 내밀자 질문 하나 할게요. 과연 무슨 질문일까요? 화면을 보니까 최소 1달러부터 5달러까지 팁을 내라는 질문이네요. 직원은 계속 저를 바라보고 계시고요.
그나저나 이게 무슨 서비스에 대한 팁일까요? 저에게 카드기를 내밀어주신 노동비? 2달러 베이글을 사는데 팁이 최소 1달러? 물론 노팁 버튼이 없는 건 아니지만 팁을 내라는 압박을 또 느낍니다. 세차장에 갔더니 키오스크 기계 옆에 서 있는 직원. 인사하자마자 묻지도 않았는데 엄청 더워서 고생 중이라고 어필하는 직원. 사실 제가 직접 누르고 계산할 수 있는 키오스크. 버튼 한두 개 눌러주더니 팁을 주고 싶냐고 질문. 그러더니 저를 빤히 쳐다봅니다. 뭐에 대한 팁일까요? 원래 식당, 미용실, 택시 이런 곳에서만 팁 문화를 쓸 줄 알았는데 근데 저 점점 그 선을 벗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큰 문제고 미국 사람들도 아주 불만 진짜 많아요. 한국에서도 일본인 스트리머 두 명이 식당에 갔는데 아줌마가 고기를 구워주며 한국에도 팁 문화가 있다고 팁을 요구하고 일본인은 팁으로 2만원을 지불. 그러다 방송을 보던 시청자가 가게에 항의 전화를 해서 받았던 팁을 돌려주는 일도 있었죠. 거참 나라 망신 다 시키네. 참고로 한국 같은 경우는 메뉴판에 부가세와 봉사료를 포함한 최종 가격만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별도로 팁을 달라고 요구하는 건 엄연한 식품위생법 위반입니다. 고용주는 갑이라 못 따지고 그러니 만만한 고객한테 뜯겠다 이거지. 그런데 또 너무 많이 뜯어내도 난리가 나는 게 어떤 식당에서 일하는 종업원은 팁으로 520만원을 받았다가 레스토랑 측에서 갑자기 팁을 공동으로 나누자고 우기고 종업원은 그동안 일하면서 팁을 나눠 가진 적이 없다고 갈등을 빚었는데 결국엔 저러고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제 보면 팁 문화가 갈등만 만드는 요인 같은데. 참고로 네덜란드랑 벨기에는 팁 문화가 없고 영국은 자유일 뿐 거의 내지 않는 게 일반적이고 북유럽 국가들도 거의 사라진 편이고 그리스는 거스름돈 정도만 주는 수준이라고 해요. 팁 문화가 빨리 사라져야 하는 이유가 사실상 고용주간에 써야 할 돈을 고객이 눈치 보며 이중으로 부담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뭐 그렇다고 음식 가격이 저렴한 것도 아니고 저렇게 기분이다 예의다 서로 다른 기준으로 애매모호하게 오가는 팀 문화 때문에 저렇게 감정 싸움만 유발되고 있어요. 거기다 저렇게 현금으로 주면 세금은 과연 제대로 내기는 할까? 그래서 오늘은 남길 한마디. 고용은 사장이 하고 임금은 손님이 주는 아이러니.